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또 한 주간 전략 또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상인 팀장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또 점잖게 인사를 하시네요. 점잖으신 분이니까요. 제가 좀 점잖죠. 네. 설마? 뉴욕장은 안 점잖아요. 금요일에도 굉장히 철썩맞게 위아래 움직였더라고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또. 그러게요. 일단은 미국 증시를 좀 보면 이렇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경고했어요. 경고했고 뭐 S&P 500도 막 마찬가지고.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밀렸어요. 이렇게 나스닥도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 줄줄 흘러내렸잖아요. 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가장 나스닥의 화두가 뭐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 그죠. 소프트뱅크의 그 한마디로 주식 옵션, 이제 상방향으로 보고 있는 그 주식 옵션을 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수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손정이가 수정했다? 하고 있다. 그 전략 수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건 아무것도 모르죠. 소프트뱅크는 말을 안 했었고요. 이게 보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콜 매수해가지고 주식 상방으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 전략을 수정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소프트뱅크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샀던 게 이게 8월 초라는 설이 좀 있거든요. 8월 초.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미. 이게 8월 달에 뭐 역사 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갔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더 갈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프트뱅크 때문에 그래라고 하면서 전략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툭툭 빠져가지고 지금 그 수준까지 빠져 있어요. 다시 매수한 가격대까지.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청산을 해서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6억, 17억 불? 16억 불 정도 남아있는 거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장 유동성이 그걸 다 소화 못하죠. 네. 가지고 올 수 그래서 그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쪽에서도 주식 옵션을 또 산 게 8월 중후반 정도부터 또 사 모아가지고 그 대량 게 소프트뱅크만 매수한 게 아니라 개인들도 매수했다. 그랬는데 결론은 개인들은 이번에 빠지면서 다 청산됐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옵션 부티크한테 해가지고 장에서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산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갖고 처음에는 대량 거래가 되면서 알려지지 않은 거래가 좀 있었다라고 하다가 그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아 이게 소프트뱅크구나.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끌어올렸던 게 아니라 한 기업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40억 불을 샀구나라는 게 알려진 거죠. 우리를 보면 이제 기타 법인.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수급이 잡혀서 수수가 있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략이 알려져 버리는 순간. 그럼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죠. 예, 예. 그 전략이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죠. 그 결론은 이제 소프트뱅크의 주가 자체도 미국 일본 증시에서도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던 거죠. 가장 해피한 거는 만기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게 만기 청산되는 것이 그렇죠. 가장 해피한 건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매매되는 걸로 보면은 미리 알려져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10회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거를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롤업을 하든지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죠. 이제 근데 그 전략적인 수정이 어떻게 될지는 많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내가 볼 때는 그 이 손정희 회장이 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주식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을 고정시키는 그게 그렇죠. 가장 저기 그 대표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한쪽을 이제 청산하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일부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뭐 그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쪽에 일부 종목들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전체적인 종목들도 다 그쪽에 또 귀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현물도 다 그쪽이고 옵션도 또 그쪽을 산 거죠. 상당히 좀 리스키하게 그러게요. 운영을 한 거죠. 몰빵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가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올해 연말까지는 올해 그 10월 말까지는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올해 연말부터는 미국 국민들한테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다. 근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퍼부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실패할 경우 우리 회사 문제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게 리스크 헤지를 않고 막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잘 되면 그거예요. 잘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큰 회사가 나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백신이 만들어지면 비싸게 팔겠다. 그런 걸로 들리는 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가?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지난 7월 24일 날 트럼프가 약가 인하와 관련돼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로부터 싼 의약품을 수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더불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한 달 기한을 두고 야 니네 그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들 약간 니들 스스로 인하할 그 가지고 나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발동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다가 특히 화이자 CEO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인하를 하게 되면 야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큰 돈 들여가지고 약을 그 만들 이유가 없지 않냐. 속된 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트럼프는 야 대선 전까지 빨리 이걸 해야 돼. 나의 공약이야. 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의 공약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제어해 주는 이제 그 수준이었었고 트럼프는 약간 인하였는데 문제는 일요일 날 이거를 서명을 해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 인하와 관련돼가지고는 좀 상당히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제약업체들과의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난 7월 24일 날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미국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그때부터 좀 옆으로 흉부하다 슥슥 밀려가지고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오늘 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저 소프트뱅크 ARM. 소프트뱅크가 그 이제 ARM 2016년에 샀던 거, 그거 엔비디아가 가져간다 네.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400억 달러 사기로 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316억인가 312억 불인가 사가지고 지금 한 4년 만에 한 많이 벌었죠. 그럼 됐죠 뭐. 워낙 다른 데서 마이너스가 많아서. 뭐 그것도 그렇고 길리어드가 또 오늘 또 대규모로 또 인수한 그 기업도 있고 이게 M&A 이슈가 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기술주 위반으로 주되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주 초반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미국 증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나온 이야기 보면 틱톡 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이제 미국 내 사업 인수자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오라클을 선정했다. 오라클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한 마디를 더 하는데 그 틱톡 안에 있는 뭐 AI라든지 뭐 그 뭐냐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각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거는 미국 내의 기술자들이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와 관련된 기술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수출 금지했었거든요. 그래서 M&A가 그래서 지연되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핵심 기술은 안 넘기고 전체적인 것들만 되는 거예요? 봐야죠. 그게 이제 이 큰 기업들이 그 사업 분야 하나 인수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뚝딱뚝딱 사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때 미국 쪽으로 못 팔게 하겠다라고. 그거는 이제 그 기술력이 넘어가는 거. 그거 제하기 때문에 가능은 해진다는 이야기. 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 틱톡의 어떤 저기 그 운영 체제와
미국 이외에서 저기 그 사용되는 저기 그 운영체제 좀 달리 그렇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거를 반대했던 게 그거잖아요. 개인 정보 뭐 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약속대로냐. 내가 그렇죠. 안 봐도. 계속 그 얘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7월 24일 날 그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흘러내렸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8월 초까지 완전히 다 밀린 거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변동성은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지만 시장 우려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질문인데 트럼프는 왜 약간이나의 계정이 그 목을 매요? 대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이라도 싸게 먹어라. 네, 이게 대선 전에 공약이 계속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는 약값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비는 아예 어마어마하고. 오바마 케어를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그 약간이나를 한다. 그렇죠. 근데 일반 상용 약은 상당히 뭐 싼데 일반 특별 약들 있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그런 약들, 이게 희귀병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알 한나라에 뭐 몇천만 원,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처리를 다 하는데 거기는 또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 좋은 나라입니다. 그 뭐지 힌덴부르크가 니콜라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면서 이제 니콜라가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시장의 방향을 좀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 지금 힌덴부르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뭐 시톡 무슨 리서치 쪽에서 야 나도 거기 찬성해 박수 쳐줄게. 아, 사기라는 데 동의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정 사용이 들어가면 내가 반절 더 줄게. 그 변호사 비용으로. 같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니콜라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조목조목 그 반박을 해야 하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취한 거는 뭐냐면 변호사 선임. 한 거고 그러자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날까지 나온 뉴스들은 그 이번에 니콜라로 인해서 손실 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뭐 대규모로 소송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그거 지금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IR을 했는데 사기성이 있었다 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지금 가져오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물론 이제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장밋빛에 그렇죠.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막 급등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심조심.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희열을 느끼면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FOMC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그 페드 워치 보면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의 100%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바뀔 건 없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화. 그 평균 물가 표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화를 그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를 할 거냐 아니냐 이거 하고 두 번째는 3, 6, 9, 12월 달 FOMC에서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물가 네.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22는 물가 그 경제 성장률을 -8.7에서 -8.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연준에서는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올릴지 여부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물가예요. 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뀌지 않을 것인지. 근데 이제 평균 물가로 했으니 만약에 내후년까지 그 2% 미만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후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난번 잭슨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6월 FOMC 끝나고 나왔던 그 점도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리고 뭐 FOMC 말고도 또 봐야 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실물 경제 지표. 아 이번 주에.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들 지난달에 비해서 다 개선이 돼요.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던 거 개선이 되는데 회복세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망치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의 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회복 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V자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델이 보이는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주가지수는 V자로 회복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미국은 경신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최악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그렇죠. 특징인 거죠. 지금 뭔가 지금 이제 펀더멘탈하고 금융시장 데이터들이 좀 이제 그 다이버전스가 좀 많이 크죠. 다이버전스가 좀 심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지난주에 예. 계속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긋지긋한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가 문제고 어떻게 되고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아직 이 이슈 파운드가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영향을 받고 달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노딜 브렉시트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 그 좀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이제 무역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협상을 또 해야 돼요. 이거 처리를 해야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혼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재산 싸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재산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일랜드.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하고 그 국경 문제. 지역. 백산 문제. 예, 거기하고 어업권 문제. 이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그 영국 쪽에 의회 쪽에서 이게 무슨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노딜 브렉시트 아니 브렉시트를 아예 협상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EU에서는 우리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존슨 영국 총리는 아 그럼 우리 노딜 브렉시트 할게. 그러면은 EU에서는 그걸 가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그런 분쟁이 생길까 봐 이제 그런 네. 거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참 좋은 게 좋은 건데 참 그래요. 좀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일정 계속 언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협상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데드라인 올해 연말까지 그 연말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도 또 협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협상을 하다가 이번 주에 또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화가 급등락을 해버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달러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은 네. 50일 D-50일 뭘까요? 뭐래요? 그게 뭐 우리 얘기입니까? 미국 우리 얘기죠. 시장 얘기한다, 아니 우리 시장 얘기지. 예, 우리 시장. 그렇죠. 미 대선. 미 대선이 어느덧 D-50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그거 같아. 그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사전 선거 하잖아요. 사전 투표하는데 미국도 이제 그 비슷한 게 보니까 그 우편적인 그 투표하는 거 그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주에서는 이제 우편 발송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수집을 할 거고 그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논란들은 많죠.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또 이거 불법 선거, 부정 선거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규모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우리하고 이제 선거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사무소 가서 찍고 오면 되는데 거기는 뭐 짧으면 100km, 길면 200km까지 운전을 해서 가서 이제 하고 와야 되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편 투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걔네들은 그거예요. 뭐냐면 나 투표할래 사전 신고를 해야 돼요. 또 신고해야죠. 그게 이제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국민들이 다 하는데 걔네들은 또 달라요. 참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선거 등록을 하고 선거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달려가서 찍고 오고.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투표하기 어렵다. 귀찮게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을 때 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바이든적이 그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싫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적이 그 투표의 결집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우편 투표에 기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이제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 전략이죠. 그렇죠.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편 투표가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IH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9월 지금 현재 수준까지 이제 바닥으로 찍고 그다음에 옆으로 좀 계속 횡보하다가 10월달 정도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이제 급증하는 건 아니고 슬슬슬슬 확진자. 올라가다가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슬슬슬 올라가다가 10월 지금 현재 확진자가 3만 명대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씩 사망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10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하루에 1,000명 이상. 더 넘어가죠. 그다음에 11월달 대선 전후로 해서 1,200명 정도 간 다음에 11월 말로 가게 되면 이게 경제 재개가 확대됐을 때 이 경제 재개가 확대됐을 경우에는 11월 말에는 만 명, 12,000명 하루에.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추세만 놓고 보면 뭐 하루에 한 1,000명 내외.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 한 600명대로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저기 그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약했잖아요. 계약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개강 파티를 하는 거야. 아, 계약을 했어요. 한 대도 있고 안 한 대도 있고. 아, 그래갖고 저기 그 외신 보면 대학교 네. 내에서 대학교? 네. 계약해가지고 가서 그냥 파티하고 또 그냥 온갖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확 번지게 되는 거지. 지금 그 트럼프랑 바이든의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 격차는 어떻게 되고 제가 좀 있어요? 챙겨놨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지난 8월 말 정도부터 이제 8%, 6%, 12% 하다가 평균이 지금 현재 폭스뉴스에서는 5%까지 줄어들었고요. 좁혀들었어요. 근데 이제 평균은 7.5%. 이게 폭스뉴스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12%. 아. 예, 그렇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예, 전체 0.1%라도 높으면 네. 선거에 그렇죠. 가져오는 걸로 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 352대 186. 아예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고요. 이 플로리다가 넘어가고 펜실베니아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이든하고 트럼프만 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하원은 일단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아예 80% 90% 가까이 되고요. 이 상원인데요. 상원을 보면 1%만 올라가도 이기는데 지금 현재 35표가 이제 이번에 그 투표가 들어가는데 그거 보니까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 최악의 경우도 50대 50. 이게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 독주가 되고 부통령이 이제 여기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독주죠.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 그럼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기면 미국의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 폭등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마찰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다 바이든이 되면 다시 셧다운이 될 거야. 근데 나는 셧다운 없어 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그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의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 나는 셧다운을 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재개가 확대가 돼가지고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올 겨울에 난리가 나면 내년도 이제 취임하고 나면 셧다운을 하겠죠. 그럼 시장은 또 요동을 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나 저러나. 아무래도 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정책들이 처음에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샌더스 저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샌더스하고 이미 정책 그 발표 권고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 우측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트럼프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샌더스 후보자들 지지자들 다 찍어. 지난번에도 13%가 찍었거든요. 힐러리를 싫어해서.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우야 여우. 그렇죠. 말하고 하는 전략을 보면 완전히 여우예요. 그다음에 이걸 좀 이게 중요한데요. 네. 이거 보면 지금 현재 경합 지역들 있죠. 아 맞아요.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들 보면 바이든이 다 이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1.2, 펜실바니아 4.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이제 보면 대선이 50일 남아 있으면 사실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 거 비슷해요. 맞아요. 아직 네.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판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역시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겠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그 추석 전에 추석 우리 추석 전날 29일 날 우리 추석죠. 29일 날 그 미국의 1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네. 과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달변이지만 바이든은 달변이 아니고 눌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면 트럼프가 다들 기대치가 낮긴 낮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고. 그 맞아. 나는 저기 그 인지 검사를 받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나는 인지 검사를 받았으니까 결과를 공개해 놓고 또 바이든한테 너도 인지 검사를 받아라. 이게 치매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샌더스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토론하는데 정말 잘하더라.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원래 걔 정말 못하거든. 근데 잘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야, 도핑 테스트 해야 돼. 정말 속된 말로 약 빨았던 거 아니냐. 뭐 그렇죠. 그 얘기 나온 거야. 아 정말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뭐 그래도 귀여워. 알 수 없다.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난 트럼프 지지자는 아닌데 하는 짓 보면 정말 야. 좋은 말로 귀여운 거죠. 뭐. 귀여워, 귀여워. 나이 70 먹은 사람한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제 사실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선도 사실은 우리 시장에 뭐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고 지난주도 또 오르긴 올랐어요. 물론 뭐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증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 이제 이건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뭐 달러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달러 약세가 됐을 때 보통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오히려 유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적정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적적이지 못하고 그럼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개인들의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신용.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신용공여 잔고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본의 100%까지는 되는데 뭐 일부 대형사들 같은 경우, 자기 자본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때문에 60%로 한정을 딱 시켜놨는데 거의 풀로 찼어요. 아직은 룸은 있긴 하지만 아직은 풀로 거의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추가적인 공여 여력은 크지 않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큰 폭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뭐 2월달, 3월달만 해도 30조의 공여 예탁금에 지금에서 50조, 60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저기 펀드 팔고 넘어오고 펀드 판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청산한 거 이런 것들이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 거냐 관건인데요. 이제 그 부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게요. 근데 이제 7월 달 정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장이 일단 개인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빠지고 개인들은 뭉쳐서 테마로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2차전지를 막 끌어올리고 어떤 때는 뭐 수소차 위주로 끌어올리고 어떤 때는 뭐 그린 쪽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테마 장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라는 거는 중소형 종목들 막 이렇게 움직였다라면 요즘 테마는 대형주의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거 시가총액 뭐 한 3-4조짜리도 막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좋아서 이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시가총액 큰 대형 종목들 위주로 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신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조정 볼 때는 좀 제한되는. 근데 이제 해외 쪽의 흐름 자체가 하나 둘씩 그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끌고 올라왔던 흐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할 거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움직임인데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게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화학이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의 시가총액 쭉 가면 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증했잖아요. 2000년도 이후에 급증했는데 이게 반도체가 26.4%였다라면 비중이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합이 25%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합이.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조정을 보고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향후에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좀 점검을 해보면 삼성전자 이제 컨센서스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뭐 저기 낮게는 9조 원대 초반, 높게는 뭐 10조 6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11조도 있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박유학 에너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옆에서 들은 게 있잖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 말고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스피 200 그 12개월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이게 보면 2019년대 급락을 했었고 이게 2020년도 건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빠졌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 이 2021년도 내년도 것도 빠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나 살짝 밀리고 있는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12개월이기 때문에 2021년도 거가 포함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서 보니까 얘네들 자체가 빠지고 나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이게 좀 올라가줄 텐데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상황. 결국은 3분기 실적의 전체적인 그 규모를 결정짓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컨센서스 나오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저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 안소가 넘어오네. 네. 뭐라도 하나 걸리게 만들려고 했더니 잘 빠져나가시네. 아, 동치맞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섹터의 늘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무리한 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미안합니다. 뭐 그렇죠 뭐. 예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서사영 팀장님 함께하면서 이번 주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